예,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정책 질의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세계는 뭐 전쟁이다, 기후 위기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사실은 산업적인 부분에 이제 초격차를 우리가 좁히기 위한 글로벌 가치 사슬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고, 또 공급망 위기라든지 그게 맞는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 굉장히 하여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산자부가 해야 할 일들에 그야말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장관 후보자시고, 그리고 장관님은 여기에 맞는 역량과 자질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볼까 하는데요. 아무튼 장관 후보자께서는 우리 국제 무대에 청룡열차를 타고 시원하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수발전소가 ESS나 섹터커플링과 같이 재생에너지 솔림현상이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입지 여건을 찾지 못해서 그동안 양수발전 확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11월 28일 날 이번에 산자부에서 발표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심사 결과 보고를 받으셨죠?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사업자, 예비 사업자 지금 6군데가 있는데요. 예. 우선 2군데가 우선 사업자로 지정이 됐지만, 나머지 그 4군데 예비 사업자들도 예,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모두 다할수 있도록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가졌고, 또 한수원이나 발전사들이 함께해서 산자부 에너지 믹스를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녹아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할수 있도록 지금 열어주신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 들고요. 여기에 이제 영양, 봉화, 합천, 구례, 곡성, 금산 이 지역이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지방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방 이전에 대해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이제 수도권에 과밀하게 집중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전력 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9년에 가면 신규 데이터 센터가 28배를 증가할 것이고, 이 또한 수도권의 80%가 몰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 집중되면 결국은 전력 계통 수급이라든지 또 사고 발생했을 때 이제 인프라 마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내용을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지금 지방에 가라 해도 본사와 떨어진 곳은 가기 싫고, 지방에 가면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또한 이제 옮기는 곳에 땅값이 오를 만한 지역도 아닌데 내가 왜 가냐, 뭐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이번에 보면 6월에 시행 예정인 그 분산에너지법 안에 보면 개통 역량 평가를 통해서 수도권 데이터 건설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길은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렇다고 기업을 무조건 수도권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부자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과요. 또 동시에 보면 서울은 에너지 자급률이 11%지만 대구, 경북은 그 2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차별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할 필요 있는데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죠. 네, 의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력을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면밀하게 기업 입장과 또 지역 입장을 잘 살펴보고 하셔야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이 화두가 있고 필요한데, 실은 이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바탕으로 했을 때 로봇 밀도가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장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서비스 로봇 이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대구에서도 로봇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조성 사업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안에 사실 인력 양성이라든지 서비스 로봇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 지역 중심이 돼서 잘할 수 있도록 잘 봐주셔야 되는데, 지금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향후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유의해서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